안녕하세요. 제이슨 6.넷 유청입니다. 오늘은 출시된 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약간 열기가 사그라들긴 했지만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새 경차죠. 현대 캐스퍼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이커에서 제공한 시승차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카쉐어링에서 차를 빌려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차 시장에는 쉐보레 스파크, 기아 모닝, 그리고 기아 레이 이렇게 세 차종이 시장을 완전히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아 레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평범한 5도어 해치백 스타일의 경차들만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MPV 스타일의 레이가 나왔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좀 특별한 특색 있는 경차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약간 SUV 스타일로 만든 현대 캐스퍼가 나와서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새 모델이 나왔다는, 새 경차가 나왔다는 그런 점이 저한테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시승차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점을 고려를 해서 얼마 전에 나온 캐스퍼를 카쉐어링을 통해서 빌려보게 됐는데요. 카쉐어링에서도 상당히 새 차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빌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모처럼 비어있는 차가 있어서 좀 어렵게 예약을 하고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빌린 소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캐스퍼는 1.0 MPI 엔진을 얹은 모델입니다. 트림은 모던 트림에 몇 가지 옵션 패키지를 덧붙여서 차값은 약 1,858만원 정도 되는 모델입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옵션들을 살펴보면 실내에서는 8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주행모드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앞좌석 열선, 그리고 운전석 통풍 기능이 있고요. 대시보드 쪽에만 비치기는 하지만은 대시보드 아래쪽에 보라색 무드 조명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17인치 독특한 5스포크에 변형된 디자인의 전용 알로이를 끼우고 있고요. 알로이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뒷바퀴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옵션 패키지로 추가됐기 때문에 전방 교차로 대향차 대응 기능,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SUV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은 뭐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SUV라고 얘기하는 차들이 SUV형 차들이죠. 실제로 4륜구동 장치는 선택도 할 수 없는 앞바퀴 굴림 모델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SUV를 닮았지만은 실제로는 5도 해치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그런 모델입니다. 다만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는 이 주행 모드 선택 장치에 옵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트랙션 모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노면, 눈길이라든가 진흙 또는 모래길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주행 모드도 노멀과 스포트 모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경차라고 해서 뭐 무조건 저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은 실내는 상당히 수수하고 검소한 분위기의 플라스틱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급 트림이라서 좀 더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실내를 차지하고 있는 내장재의 대부분은 표면이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을 장식하고 있는 어떤 패턴들도 굉장히 평범한 스타일의 패턴을 갖추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패턴을 좀 달리한다거나 표면 처리를 좀 달리해서 약간 재질감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구성을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드림 자체도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큰 팬을 쓰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재질이나 표면 처리 같은 것들은 무난한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식으로 작동하는 공기조절 장치,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 이런 부분들의 버튼 재질만 약간 좀 좁게 느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비교적 검소하고 투박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약간 높이 앉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평범한 승용차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의자가 좀 높은 만큼 스티어링 휠의 기울어진 각도는 조금 좀 누워있는 편이고요. 차 사이즈에 맞춰서 스티어링 휠의 지름도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적당한 굵기의 림, 적당한 지름의 스티어링 휠은 뭐 다루기 좋은 크기, 다루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스티어링 휠이 각도 조절은 되지만은 거리 조절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어 레버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대시보드와 이어져 있는 센터 콘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을 살짝만 옮기면은 바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다루기 편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뭐 지극히 평범한 4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일자형으로 기어 레버를 움직이게 되어 있고 D레인지 아래에는 L레인지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하나의 평면 패널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데 실제로는 가운데 부분에 이 좁고 아래로 긴 이 부분만 LCD 다기는 정보 표시 장치로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속도계와 연료계, 오른쪽에 있는 엔진 회전계와 수온계는 반 아날로그 타입입니다. 그리고 속도와 엔진 회전수는 숫자로만 표시가 됩니다. 헤드릴 부분에는 색깔이 표시가 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색깔 표시는 한 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두세 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행 상태에 따라서 표시되는 줄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색깔은 운전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자동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행 모드에 연동해서 색깔이 바뀌도록 설정을 해놨는데요. 노멀 모드에서는 파란색이고 스포트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밝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색 테마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가운데에 있는 다기는 정보 표시 장치에서도 같은 색깔 테마가 적용이 되지만은 이 부분은 LCD에서 색깔을 조절을 하는 거지만은 엔진 회전계 그리고 속도계의 테두리 부분은 그냥 LED 조명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차체 크기가 경차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실내 크기도 뭐 경차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좌우로 한 명씩 앉고 나면은 크게 여유 공간이 많지 않은 공간 구성인데요. 다만 이 지붕을 높여놓고 앉는 부분을 높여놔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여유 공간의 느낌은 조금 넉넉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사실 경차 규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뽑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기아 레이를 능가할 차가 없죠. 어쨌든 가장 보편적인 경승용차인 기아 모닝과 쉐보레 스파크보다는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넉넉한 편이고요. 레이보다는 좀 부족한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감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넉넉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좌석 높이를, 앉는 부분 높이를 약간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대시보드를 약간 낮게 배치해서 좀 치아가 탁 트인 그런 구성을 해놓은 점이 실내 공간의 느낌이 조금 넓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운전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좌석 높이를 가장 아래로 조절을 하고 운전을 하는 편인데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어링 휠 위치라든가 시야 이런 부분들 알맞은 운전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시트를 약간은 높여서 앉는 게 편한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한 상태에서도 머리 위로 공간이 주먹을 세워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차로서는 거주성은 뭐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좌석은 뭐 앉는 부분이 마치 이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구조지만은 실제로는 운전석 쪽에 가운데 컵홀더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서 좌우가 분리돼서 움직이는 것은 일반적인 차들과 같습니다. 이런 구조 특성상 뭐 수납 공간을 배치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시보드 공기 배출구와 이 센터 페시아 사이에 약간의 뭔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기어 레버 아래쪽으로도 깊이 내려가는 수납 공간을 조금 더 배치를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사이에는 접으실 팔걸이가 있는데요. 상당히 경차에 설치된 것 치고는 팔을 대는 부분이 넓고 평평한 편입니다. 그리고 접고 펼 수 있는 회전축이 있는 부분이 좌석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경차들처럼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때 이 팔걸이 각도도 같이 조절되어 있는 그런 불편한 점은 캐스퍼에서는 없습니다. 유리가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선바이저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뻗어야 어느 정도 햇빛을 가리기가 좋게 되기 때문이죠. USB 포트는 동반석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USB-A 포트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통신도 가능한 거고 하나는 충전만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트는 뭐 앉는 부분의 크기라든가 등받이의 높이, 너비 이런 부분들 모두 제가 타고 있는 스파크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스파크는 차 크기에 비하면 좀 시트 사이즈를 일부러 줄여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에 비하면은 캐스퍼는 제가 앉기에도 이렇게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은 좀 몸이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 쿠션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장시간 운전대에 피로를 덜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뒷좌석도 앉는 부분 높은 편이고 등받이도 비교적 세워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앉는 자세에 가까운 그런 자세를 잡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뭐 앞좌석도 그렇지만은 머리 위 공간은 충분합니다. 다만 앞좌석과 달리 뒷좌석은 굴곡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몸을 잡아주는 능력은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나 가운데에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좌우가 분리된 두 명용 좌석이기 때문에 좌석 자체의 굴곡의 어떤 편안함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좋지만은 몸을 잘 잡아준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뒷좌석용 헤드레스트는 내렸을 때 어느 정도 등받이 쪽으로 더 푹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등받이의 어깨 부분 위로 얹혀져 있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롱미러로 뒤쪽을 봤을 때 약간 시야가 가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뒤쪽 해치에 달린 유리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뒤쪽 상황을 확인하는 게 아주 어렵진 않고요. 뒷좌석은 앉는 부분은 고정된 상태에서 등받이만 접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 부분에 띠가 나와 있어서 띠를 잡아당기면은 접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트렁크 바닥 부분을 상당히 깊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등받이를 앞으로 접게 되면은 상당히 좀 푹 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뒷좌석 등받이를 접게 되면은 상당히 턱이 깊게 생기는 구덩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푹 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제품도 나왔겠지만은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높이, 바닥을 평탄화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등받이를 사용 상태에서의 트렁크 크기는 뭐 바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차 수준에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토크가 3,750rpm, 뭐 자연업계 엔진 치고는 비교적 낮은 rpm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차의 덩치를 감당하기에는 꽤 넉넉한 토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느낌, 약간 좀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유롭고 느긋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가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은 엔진 소리인데요. 정지 상태, 그러니까 공회전 상태에서 출발하기 시작할 때에는 3기통 엔진 특유의 독특한 리듬이 생기면서 점점 회전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경차들의 3기통 엔진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그 3기통 엔진 특유의 리듬, 그리고 약간의 그런 거친 느낌이 드는 소리가 들리는 구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회전수가 약간만 올라가도 거친 3기통 엔진 느낌은 좀 많이 사라지는 편이고요. 회전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느낌들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엑셀러레이터 조작을 약간 좀 애매하게 하게 되면은 변속기가 알아서 좀 비교적 낮은 RPM에서 바로 윗단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저속 그리고 저회전 영역에서는 상당히 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충분히 엑셀러레이터를 밟지 않고 가속을 이어나가게 되면은 금방 2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꾸준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엑셀러레이터에 엔진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엔진 회전수도 약간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간 다음에 변속을 하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조금은 더 줄어들게 되지만은 답답한 느낌이 줄어드는 정도지 아주 시원할 정도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적당한 힘을 내는 승용차에서 주행모드를 에코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의 반응이 캐스퍼에서의 노멀모드고 그런 적당한 힘을 내는 차에서의 노멀 모드 설정이 캐스퍼에서의 스포트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속에서 조금 도드라지게 들리는 엔진 소음이 속도를 좀 붙이기 시작을 하면은 슬슬 다른 소음에 묻히기 시작을 하는 거는 뭐 어느 차나 마찬가지인데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의 소음들은 일반적인 경차들과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엔진 소리가 조금 더 많이 걸러져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조금 덜 들리는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속도를 붙인 뒤에 두드러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3기통 엔진 특유의 약간 거친 그런 소음이 웬만큼 속도를 붙인 뒤에는 뭐 상당히 차분해지고 그러면서도 소리가 걸러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엔진 소음은 뭐 시속 한 7, 80km 정도에서는 크게 거슬릴 정도의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뭐 가속을 위해서 회전수를 높이 쓴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좀 강하게 들리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정속 주행한다든가 부드럽게 가속하는 경우에는 엔진 소리는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엔진 소리가 거슬리지 않는 영역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의 소음이 좀 많이 들리게 되죠.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도로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제한속 범위 안에서는 거슬릴 정도로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시속 한 70km 정도 이상 되면은 바람을 가르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의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리는 들립니다. 나머지 뭐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타이어의 접촉 소음 같은 것들도 뭐 경차에서는 그럭저럭 무난한 수준이고요. 노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소음들로 어느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입니다. 아주 심한 그런 소음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방음이 아주 잘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성은 뭐 일반적인 승용차의 가장 무난한 수준의 반응을 보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민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예민하지도 않은 초기 반응은 약간은 좀 느긋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적당히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요. 물론 약간 차체가 높기 때문에 차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그런 특성은 나타나지만은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휘청거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체가 많이 기울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너를 돌아나가다 보면은 차체가 기울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17인치 휠에 끼워진 광폭 타이어가 비교적 접지력을 잘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알맞게 그 위아래 움직임의 범위를 조절을 해놓은 그런 댐퍼와 스프링 이런 부분들도 그런 안정감을 주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아주 무르지도 않은 그럭저럭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경차들 중에서는 주행 감각이 가장 안정되고 차분하면서도 골고루 균형 잡힌 그런 주행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승차감의 설정 그리고 핸들링 특성 이런 것들은 시내에서는 뭐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먼 곳을 간다고 했을 때 느끼는 몸의 피로감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길게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주행 거리를 고려를 했을 때 이만큼 달렸는데 느껴지는 어떤 몸의 피로감은 다른 경차들을 타고 비슷한 거리를 달렸을 때 느꼈던 그런 몸의 피로감보다는 훨씬 덜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뭐 시내에서 뭐 출퇴근용이라든가 업무용이라든가 뭐 장보기용, 아이들 통학 이런 일반적인 경차의 쓰임새로 경차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용도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그런 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뭐 차박이 유행이다라고 해서 뭐 차박을 하시려는 분들 뭐 아예 용도에 두고 캐스퍼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캠핑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일반적으로 사시는 도시 지역에서 좀 멀리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조금 덜 피곤한 상태로 뭐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즐기다 오실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속도 조절 그리고 스티어링 조절이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현대기아 요즘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이 스티어링에 조절하는 그런 특성들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몇 되지 않는 경차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 좋고 편안하면서 적당히 다목적으로 쓰기에 괜찮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 자체의 특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엔진 부분, 동력계 부분에서의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부분은 캐스퍼 액티브 패키지에 들어가는 1.0 터보 엔진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특성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 자체에는
경차로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차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차 값이죠. 제가 몰고 있는 차 값이 아까 1,858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경차라는 경차의 가격은 뭐 이 정도까지가 내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성능 측면의 차이, 뭐 옵션에서 조금 돋보이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캐스퍼에서만 고를 수 있는 옵션들, 캐스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아주 많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써먹게 되는 혹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무리는 아닌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면서 만만치 않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캐스퍼의 약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의 설득력이 대단히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델에 없는 기능들, 다른 모델에 없는 장비들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캐스퍼를 구매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갸웃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차에서도 일반적인 승용차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기능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안전 장비들, 이런 부분들은 차를 타다 보면은 필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캐스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캐스퍼에만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나 장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캐스퍼를 사셔야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가격 부담을 안고서 캐스퍼를 사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라는 거는 한번 사면은 오랫동안 쓰는 계속해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나와 있는 고를 수 있는 물건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를 고르는 게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경차들 중에서는 가장 세련된 주행 감각, 핸들링 이런 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동안 경차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수준의 기능이나 장비들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캐스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 부담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상품 자체의 경쟁력은 뛰어난 그런 모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캐스퍼 1.0 MPI 모델의 시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net 뉴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